무명을 밝히고 2월 23일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연꽃 여행사 대표 조승희 유은불교미술관 관장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전시 앞두고 출연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의 강진으로 인한 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네. 또한 수많은 이재민들과 부상자들의 건강과 빠른 복구를 기원드립니다. 네. 작년 9월 달 통도사의 개인전과 10월 달에 서울 세택 전시관에서의 전시회를 연이어 마치고 이후에 계속 그 인도 성지순례 단체 인소를 매월 다녀왔고 지금도 네. 다음 주 화요일 또 인도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면 2월 28일 인도로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풀리면서 제일 바쁜 곳이 여행업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경기가 어떤가요? 예, 여행업계가 뭐 현실적으로 바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걸로 보입니다. 대형 여행사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 같고 네. 또 코로나 3년간 업계를 떠나 있다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뭐 문을 닫았다든지 정말 폐업한 곳도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해외여행으로 정말 지금 뭐 다들 막 나가려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혹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뭐 거의 많이 풀렸습니다. 중국을 네네. 제외하고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입국이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가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그 수준으로 돌아갔거나 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 국가가 관련 서류가 폐지되었거나 뭐 간단한 백신 증명서 정도의 서류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도 3월 중순을 기점으로 관광 비자가 발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이제 중국도 그렇군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네. 네. 입국이 가능하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인도 성지순례로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인도 이야기 듣겠다고 제가 네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코로나가 가라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특히 인도는 코로나의 쓰나미가 먼저 지나가 버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현지 생산 국가로 선정이 되어서 네. 거의 뭐 한 10억 도스에 가까운 자체 생산이 되어서 네. 백신 투여율이 높아서 네. 하반기부터 인도 입국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뭐 사뭇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최초로 이제 인도 성지순례 패키지를 제작하여서 네. 한번 그 마련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공사와 협의 끝에 250석의 항공 좌석을 미리 예매하고 또 현지 호텔을 9차례 팀으로 분산을 해서 네네. 예약하고 홍보하고 뭐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와 네. 저희 직원들 모두가. 부처님 가피로 인해서 7팀이 무사히 다녀왔고 8번째 팀이 다음 주 화요일 출발하고 마지막 9번째 팀이 3월 28일 날 출발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다들 인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마지막 팀이 이제 3월 28일 네, 아직 한 달 정도 또 남아있긴 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인도 성지순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마 이 상월결사 인도 순례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도 성지순례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뭐 현재 그 많은 스님분들께서 이제 네. 고행에 가까운 네. 걸어서 다니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상월결사 순례가 네.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뭐 저희 순례 단체는 뭐 네. 최고의 호텔과 뭐 식사 공양, 전문 현지 가이드 그리고 전문 인솔자 뭐 대동해서 네.
저희 팀만을 위한 전용 한식 조리사와 아, 네. 밥차를 따로 운영해서 매일 호텔에서 네. 인도 요리와 한식 요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안전하고 그런 뭐좀 편안한 순례를 마련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고행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제 지금 상월결세 인도순례단이야, 지금 어쨌든 고행으로 스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가셨는데, 일부 이제 다녀오신 분 중에, 아, 갔다 와서 좀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지 이제 물부터 다르고 음식이라든지 또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뭐 여행자로서 또 관광객으로서 성지순례로 가는 거는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그동안 좀 달라진 인도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20년 갔다 온게 2월 22일 다녀왔으니까 한 3년이 이제 지났는데. 얼마 되진 않았네요. 네. 네. 그러고는 코로나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작년 7월 달에 굉장히 더웠습니다만은. 네. 3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인프라가 달라졌기 네네. 때문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네. 아 고생하겠네. 뭐 이런 수식어가 당연히 네. 따라붙었었는데 네네. 분석을 해보면 제일 네. 큰 이유는 네. 아마도 그 긴 이동 시간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네. 분명히. 예. 부처님 살아생전에 그 이동하셨던 그 구간의 8대 성지 대부분이 네. 지금 인도의 북부 지방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도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네. 비포장 도로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데다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탓으로 네. 차량 통행이 많아서 매일 버스로 이동 시간이 평균 9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지 구간의 호텔 수준이 떨어져서 숙식의 불편함이 컸습니다. 네네. 이러한 연휴 때문에 환자의 발생률이 다른 국가의 여행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상전 벽해라는 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달라져 있는 그것도 짧은 인도의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네네. 3년 만에 이런 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네. 보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네. 그 수상을 맡고 있는 모디 총리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라고 네네. 현지의 언론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현지 성지 구간의 도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모디 총리 이분이 우리 그 4대 성지 구간을 직접 다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도로가 너무 안 좋다.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인데 네. 외국에서 성지 순례단이 오게 되면 불편함을 네. 좀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도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지 구간이 도로가 다 포장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구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왕복 6차선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네. 놀랐습니다. 네. 이 도로에 개선은 모든 여행의 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어서 당연히 네. 피로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아침 공양 후에 출발해서 다음 행선지에 점심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양하고 방에서 2시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부처님 성지에 가서 참배하고 기도하고 예전에는 3년 전 이전에는 정말 꿈도 네. 꾸지 못할 환승의 일정이 지금 현재는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5성급의 호텔을 전하는 많은 호텔들이 새로이 개장을 해서 네. 숙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발생률이 타국가의 여행 수준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네. 수가 없습니다. 와, 일단 도로 사정이 좋아지고 평균 버스 이동 시간이 이제 한 9시간 정도 됐는데 그게 줄어들고 예전엔 또 보니까 막 동물들도 지나고 사람들 뭐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가. 이제 차가 좁고 예? 비포장이 많고 네네. 또 트럭이 한 대 고장나서 서 있으면 네. 비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트럭이 수리가 될 때까지 뭐 적게는 한 시간, 어떨 때는 5시간씩 제가 뭐 기억으로는 뭐 그냥 한 자리에서 네. 7시간, 8시간 꼼짝 못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들도 여기가 그래도 제일
좋은 곳이야라고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 호텔 수준이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 호텔들도 많이 새로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지어지고. 호텔이 많이 이제 네. 수준도 좋아졌고 또 새로 개장한 호텔들이 많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하이 시즌에 팀이 몰리게 되면 한국에서는 분명히 호텔 방을 컨펌을 받아 갔었는데 현지에 네. 가면 방이 없는 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네. 상황을 뭐 저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네네. 뭐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가 또 한국 인도 숙교 50주년이라서 뭔가 좀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지 업계에서는 또 현재 지금 여행사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네, 뭐 국가적으로는 대대적으로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뭐 솔직히 저희 여행사 입장에서는 아. 그다지 이런 행사의 영향은 사실 좀 피부로 느끼지를 아. 못했습니다. 예. 네. 자, 조승희 대표님은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갔다 오신 게 인도 언제세요? 아까는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 가신다 하셨는데. 네, 작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전국의 여행사 사장들, 그러니까 네. 여행사 대표들 27명을 이제 데리고 스타디 투어라는 그러니까 여행사 투어. 대표에게 네. 인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아. 그런 교육 투어를 네. 이제 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어를 조금 강행했다라고 뭐 표현을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순례 교육을 시키는 뭐 이른바 성지 순례 스터디 투어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첫 스타트로 해서 뭐 10월 달에도 갔었고요. 11월에도 갔다 왔고요. 네. 12월에 뭐 통도사의 그 강원 졸업 여행도 제가 네. 인수를 다녀왔고 네네. 1월 달에도 다녀오고 다섯 차례 연휴 순례 인수를 다녀왔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가고 그다음에 네. 3월 28일 두 번의 인도에 대해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인도를 다녀오는 셈입니다. 네. 금번 시즌에 이제 제가 7번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모두 6번이면 이렇게 다녀오는 셈이 됩니다. 네.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을 네. 이렇게 가고 계시고 아까 통도사 강원 우리 학인 스님들께서 졸업여행으로 그렇습니다. 예. 뜻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인도 성지 순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마음을 내도 왠지 인도는 또 왜 그 갈 수 있는 시즌이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인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시즌을 이렇게 나눕니다.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네, 가능하고 9월, 네. 10월, 11월, 네. 12월, 네. 1월, 2월, 3월 이렇게 한 7개월 정도가 3월까지. 이제 순례 여행이 가능한 그런 네.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 나머지 5개월은 이제 일단 우기. 우기는 뭐 그냥 물폭탄이 떨어지는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 달은 온도가 40도 이상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견딜 수 있는 더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순례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네. 작년 7월 달에 투어를 해보니까 네. 덥기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보다는 네. 훨씬 더웠습니다. 훨씬 그래서 네. 5월, 6월 달이 훨씬 덥고 제일 덥습니다. 그다음에 네. 7월 달부터 기온이 떨어져서 네. 한 8월 지나서 9월 달부터는 9월 초부터는 이제 네. 순례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기온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음을 내도 한 다음 달은 갈 수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3월까지는. 네네네. 네. 3월에 출발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가능하겠네요. 예. 9월, 10월, 11월. 이렇게 그래서 겨울 시즌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우기가 네네. 있고. 자, 그렇다면 인도 갈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까요? 네네. 우선에 뭐 근본 시절에 마지막 단체인은 이제 3월 28일에 이제 좌석이 5석 정도 남아 있으니까 뭐 신청은 네. 가능하고요. 네. 다음 시즌에 이제 9월 5일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1일 뭐 이렇게 계속 패키지가 이미 이제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 뭐 출발 시점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가 심합니다. 제가 뭐 한 30여 년 전부터 뭐 계속 인도를 다녀왔었는데 네. 인도의 겨울의 기온의 변화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간에 특히 작년부터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12월 1월 달이 아침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고 직계 상상이 좀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겨울보다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밤에 특히 밤에 네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온의 변화가 좀 심합니다. 월별 기온의 변화. 그다음에 일교차,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네. 이제 우리 한국보다는 조금 그 틈이 큽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옷까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밤에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의 기온 변화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아마 들더라고요. 해서 네. 원래는 이렇게 추운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호텔을 지을 때 난방 시설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의 그 체감 온도는 더욱 춥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음 시즌 패키지는 12월 1일은 제가 일단은 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네. 기온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갈이인데요. 아, 네네. 인도에서 물갈이를 한번 예. 하게 되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을 쭉 관찰하고 실험도 해보고 네. 해서 이제 어떤 뭐 이제 저희만의 어떤 그 독특한 방식으로 좀 물을 통제를 합니다. 뭐 물을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도 네. 저희가 이제 생수를 쓰는 쌀을 씻을 때도 네. 씻을 때부터 아예 원천적으로. 네, 네. 원천적으로 인도에 물이 이렇게 접근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마시는 물은 당연히 네. 당연히 이제 미네랄 워터를 이제 드시게 아주 통제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근간에 저희와 다녀온 분들이 물갈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예, 한 명도 물갈이 네. 하시는 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도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기온과 어떤 물갈이, 요게만 네. 좀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네. 뭐 예전처럼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뭐 고되고 이런 것은 거의 사라졌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뭐 편안한 그런 순지순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3년 전에 갔을 때 2월 13일, 20일 그때도 막 저녁 되니까 추워서 장판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전기장판. 예. 네, 지금은 저도 더 춥습니다. 개인적으로 물갈이에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면 네. 되겠네요. 자, 뭐 우리 불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음력 2월 8일 출가제일 또 2월 15일 열반제일 달력을 보면 2월 27일 그리고 3월 6일인데요. 바로 인도 8대 성지순례를 한다면 더 마음가짐이 또 새로울 것 같다는 그래서 아마 이때 더 인도 성지순례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0여 차례 이제 인도를 다녀온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뭐 사실 갈 때마다 그 가는 곳곳에 성지에 갈 때마다 새로운 환희심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네. 특히 매월 그 인도를 뭐 다녀오지만 네. 같은 곳을 이렇게 가도 네. 매번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참 부처님의 어떤 그 손길이 느껴질 때도 있고 네. 전번 달에 갔을 때의 느낌 또 이번 달에 갔을 때의 느낌이 네. 다르다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뭐 현상 이런 걸 좀 느끼고 돌아옵니다. 네.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인도 성지 순례하면서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단연 어뜸으로 네. 득도 성지인 부다가야입니다. 득도하셨던 네. 바로 그 자리. 네. 보리수 아래의 그 금강보좌는 방문할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환희의 눈물을 정말 흘리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늘 네. 그리운 곳이기도 합니다. 부다가야. 네. 네. 개인적으로 혹시 기억 남는 일들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1989년도 1월 달에 첫 인도 여행을 그러니까 인도 이제 인솔을 한 거죠. 네.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범어사 스님 열 분을 모시고 첫 인도 인솔을 나섰는데 네네. 그 당시는 시대적으로 당연히 인터넷도 없었고 네.
또뭐 딱히 뭐 정보를 구할 것도 없었고요. 뭐 한국어를 하는 가이드도 당연히 없었고, 인도 네. 가이드가 뭐 영어로 설명을 하면 일일이 통역을 하고 해서 설명을 또 제가 해야 했었고, 뭐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함이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서 좀 여러 가지가. 그러나 저에게는 제일 추억이 깃든 그런 인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10분의 스님들은 모두 다 열반에 드셨고, 저만 이제 홀로 남아 계속 인도행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명을 밝히고 오늘은 연꽃 여행사 대표이신 조승희 유은 불교 미술관 관장 모시고 인도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까지는 연꽃 여행사 대표로 말씀을 우리 인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윤 불교 미술관 관장으로서 또 관장님이 포교사시잖아요. 또 네, 작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전시회 일정이 있을까요? 예, 뭐두 번의 전시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보름 동안 나초파일을 끼었습니다. 동두사의 이제 전시회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9월 달에 대구에서 세계불교 대회가 있습니다. 해서 그 대회 초대 전시회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보니까 5월 20일부터라고요. 네네. 부처님 오신 날 전주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6월 4일까지. 6월 예, 6월 4일까지. 4일까지 이렇게 보름 동안. 보름 동안. 예. 통도사로 가시면은 우리 또 관장님 작품을 함께 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어떤 작품들 좀 계속 그리고 싶으신지요? 저는 30년 전부터 뭐 변함없이 수월 관음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1.5m 크기 한 점이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5월 전시에 낼 예정인데 뭐 스님 한 분이 완성된 그림을 보지도 않고 성금에 하셨습니다. 전시가 되기도 전에 팔려 나간 셈인데요. 수월 관음도, 그다음 관세음보살님, 그다음에 이제 42주수, 네, 42주수. 그렇게 계속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작품들을 들고 오셨어요. 지금 역시 수월 관음도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 주로 하시던가요? 우선은 사찰에서 탱화라고 부르는 불화를 보시는 분들은 장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느낌, 아름답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경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무섭다 내지는 조금 이제 그런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조금 탈피를 해서 불화도 좀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모셔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생각하고 작품을 그동안 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아, 좀 보살 이제 관음보살님이 예쁘다 내지는 조금 아름답다 뭐 이런 평을 좀 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상당히 감사한 말씀이죠. 굉장히 또 다양하게 이렇게 또 작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지갑에도 넣을 수 있도록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그게 상당히 뭐 전국적으로 감사하게도 히트를 쳤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배 대상으로 이렇게 법당에서만 배웠다면 이제는 집에서도 그뭐 소품으로서 그리고 이제 지갑에도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예,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또내 사무실 책상 위에도 놓을 수도 있고, 또 작은 소품이 또 우리 집에서도 또 이렇게 인테리어 역할도 함께 아름답게 하면서도 또 이제 관음보살님 내 가까이 곁에 있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수월 관음도 아까 이제 또 42주수 말씀도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윤 불교 미술관 이렇게 해서 좀 검색을 하면 다양한 작품들 뒤에서 그렇습니다. 만날 수 있죠. 네네. 검색 많이 하시죠. 그래서 유은불교 미술관이라고 해도 되고, 저희 뭐 회사는 뭐 스타투어 본사 한국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홈페이지가 뜹니다. 예. 그래서 여러 작품들도 함께 또 연꽃여행사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또 유은불교 미술관 관장으로서 또 포교사로서 이렇게 네. 다양한 활동하고 계신데 작품을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올해 2023년 그리고 또 음력으로 개묘년도 이제 시작이 됐고 음력 2월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뭐 이제 연말까지
일단 계획의 일정은 뭐다 이렇게 뭐찬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 이제 다녀와야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두 번의 전시회를 해야 하고, 또 9월 달부터 또 인도를 다녀와야 될것 같고, 예, 또뭐 작품도 계속 그려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연말이 올것 같습니다. 예. 아까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속 인도 다녀오셨다고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인도 아까 우기 때문에 9월부터 3월까지 정도 그때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사이에는 또 작가로서 또 바쁘게 또 지내시고, 요즘 해외여행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자들은 또 인도도 가고 싶어 하고, 어디 가면 좋을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뭐 행복한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좀 다들 슬슬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좀 조언도 주셨으면 합니다. 뭐, 네, 우선 저희가 몇년 전부터 좀 독특한 상품, 그러니까 그 유람선을 타는 그러니까 크루즈 상품을 직접 생산을 해서 각 여행사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획 파트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끝나고 6월 7일 날 싱가포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싱가포르에서 크루즈선 뭐 20만 톤짜리 배를 타고 싱가포르,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을 돌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특별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상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간에 일본이 개방이 되어서, 지금 부산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거의 모든 비행기가 다 차가지고 갑니다. 예. 전번 달에 중간에 잠깐 북해도를 다녀왔었는데 북해도도 상당히 뭐 권장할 만한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특히 3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이 개방될 것으로 현재 아직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다각적으로 이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동안 못 갔던 중국 성지 순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불자라면 인도도 다녀와야 되지만 중국의 구화산을 꼭 구화산. 다녀오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선조이신 그 김교각 김교각 스님. 스님께서 구화산에서 살아있는 어떤 그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을 받았던 곳이고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황산으로 가는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한 남짓하면 바로 이제 고속도로로 또 움직일 수 있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산을 함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화산 황산을 엮어서 함께한 그 일정이 상당히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성지순례도 성지순례고, 또 국내에도 부지런하게 또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또 순례 많이 다니시면 좋지 그렇게 않을까, 하셔야죠.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서 여행사 대표로서 또 아까 인도 이야기, 뭐한 달에 한번 정도로 지금 계속 가고 계시니까, 성지순례 지금 한창 또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을 때 이렇게 여러 좋은 말씀도 주셨고, 또 작가로서 아까 5월 20일부터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보름 동안 통조사에서 전시회 일정도 지금 잡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려고 한다면 무언가는 포기해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떠나보시면 포기한 것보다 훨씬 큰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불자이시라면 부처님 살아생전에 발자취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성지를 다녀오신다면 그 추억과 환희심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 아래서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통 한 살이라도 젊을 때좀 다녀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움직일 수 그렇죠. 있을 때 이렇게 또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대로 여행을 떠나려면 뭔가는 좀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감히 진짜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한번 떠나보면 또더큰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비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꽃 여행사 대표 조승희 유은불교미술관 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